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둘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드십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과 같다며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분들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사건을 만나게 되면 뿌리가 없어 넘어져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기뻐하고 아멘 열심히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회개의 말씀을 하면 금반 그 믿음이 식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뜨겁다가 차가워지는 것입니까? 말씀이 순식간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가치관에 혼재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출발했지만 그의 조카 롯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세상의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이 혼재된 것입니다. 롯은 삼촌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또 나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고 내 이름으로 승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말씀이 들어와 입으로만 반응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말로만 반응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회사로 돌아가서는 나의 현실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갈아엎어져서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의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여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